주말 경기가 있는 날 선수들 몸풀기가 한창인 사이 허구현 씨도 슬슬 활동을 시작합니다. 너무 많다. 2시 반 넘었어요. 12시 반. 네. 아, 넘었어요. 벌써 40분 된 것 같은데요. 중계전 그의 임무는 선수들 정보 입수. 최근의 흐름이 어떤가. 최근에 또 당일 날의 어떤 컨디션이나 흐름 이런 걸 가장 체크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료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 태인이가 괜찮냐? 치보고 치봐야 아는 거지. 수비 나갈지 안 나갈지 아직 안 정해질 때인가. 수비 안 나네. 안 돼? 안 되지. 아프게도 수고 많다 행우야. 수비 안 되고 DH로. 친구도 힘들어요. 어디라 그랬지? 니 아픈 데가? 뼈 큰 같잖아. 그러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한 정보는 바로 그의 수첩 속으로 들어갑니다. 야구는 잘 몰라도 그의 해설을 들어보지 않은 이는 드뭅니다. 그야말로 야구 해설의 대명사가 돼버린 그. 경기장 어딜 가도 사람들에게 친숙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중계 시작 전까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방송을 준비하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선수들 개개인의 기록은 물론 현장에서 입수한 선수들의 컨디션과 그날그날 각 팀의 전략까지 모두 직접 확인하고 해설을 구상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허구현 PO 해설에는 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숨은 얘기가 있습니다. 태인 선수가 실금 부상을 입으면서 복귀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또 게임 전에 만나본 최태인은 칠 때 조금 울린다 그러죠.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치니까. 전문적이면서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의 해설. 번트가 뭔지 모르는 야구 초보들부터 삼척 동작 골수 팬들까지 모든 팬을 아우릅니다. 주자 높은 공 스윙 1루 도루 성공. 쟤는 지금 중계식에서 봤을 때는 도루 작전이 나온 게 아니냐. 그러면서 번트 자세를 하면서 지금 부루람의 헛스윙은 도루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죠. 보세요. 그죠? 일부러 늦게 헛스윙을 해버렸거든요. 예. 알고 보면 더욱 재밌게 마련. 관록이 더해진 그의 해설이 야구의 재미를 더합니다. 정해진 시간 없이 진행되는 게 바로 야구 경기. 경기 내 꼼짝없이 앉아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광고 난 클리닝 타임이야. 모처럼 이제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는 거. 중계 내내 해설하랴 또 기록하랴 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와중에 다른 구장 경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 쳤어. 키를 넘어갑니다. 홈드롬의 무리예요. 자, 홈에 승부가 되지 못했고 이태근. 2루 주자를 아웃시킬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글로브를 빨리 들어버렸고 공은 날에로 쐈고 그래서 박하니가 홈드롬고. 경기 종료. 오늘 8-6.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잡히면서 드디어 경기 종료. 4시간여 만에 중계도 끝이 났습니다. 아, 주간 포인트일까요? 주간 포인트. 운동을 잘못했나. 지인이 빠진다는 표현으론 부족할 만큼 피곤이 몰려오는 시간.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방송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퍼펙트가 없어요.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항상 마치고 나면 그래도 이런 점이 좀 부족하구나. 또 이런 멘트가 좀 제대로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다.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오늘 중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예. 의원님 사진 한 번만 빨리 찍으시고. 예. 본인은 늘 아쉬움이 남는다지만 팬들은 오늘도 유명 선수가 아닌 야구 해설가 그를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날 허구현 씨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출근과 함께 그가 하는 일은 다섯 대의 모니터를 모두 야구 경기에 맞춰놓는 일. 메이저리그와 일본 야구, 국내 야구를 동시에 봅니다. 메이저리그는 하루에 15게임을 하니까 사실 그 시간 할애를 좀 많이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와서는 거의 메이저리그를 이제 확인하는데 또 보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되고, 저녁 때 되면은 이제 일본 프로야구나 우리나라 국내 프로야구는 이제 화면을 제가 준비할 또 그 구장의 게임을 다 확인을 하면서 체크를 하는 거죠. 야구가 개막하는 봄부터 한국 시리즈 경기가 끝나는 늦가을까지 거의 1년을 이렇게 야구에 파묻혀 보냅니다. 한겨울엔 스프링 캠프를 쫓아다니며 각 구단별 전력 분석에 들어가니 사계절을 온통 야구에 집중하는 셈입니다. 그냥 남들이 정리한 걸 가져다 써도 될 것을 선수들 기록이나 전력들도 손수 작성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미스터 퍼펙트. 야구와 함께 보낸 세월만 50여 년. 그 세월 속엔 수많은 인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젊었네요. 알캄파니스라는 그 당시 단장이요. 책도 내고 다저스 야구의 정말로 대부죠. 메이저리그의 영웅 조 디마지오나 일본 야구 천재 이치로 역시 잊을 수 없는 선수들. 야구가 직업이면서도 지독한 야구 마니아 중 한 사람인 허구현. 그의 인생에서 야구를 빼놓는다는 건 이젠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운동 좀 한다는 이유로 야구 선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연치곤 꽤 야구를 잘하더랍니다. 고등학교 때도 곧잘 홈런을 치더니 대학 때는 홈런 왕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잘 나가던 야구 인생에 고비가 찾아옵니다. 실업팀에서 활동하던 그가 일본 올스타 팀과의 경기 도중 큰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이 제도 뼈가 굉장히 굵은데 정강이 뼈가 뚝 부러진 거예요. 그 소리가 정말로 그 조용한 대중구장에 빡 소리가 진짜 외야까지 다들 그거를 본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지금 NC의 김경문 감독도 그때 고등학생으로 와서 그 게임을 구경했대요. 빡 소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부상이에요. 그 덜렁덜렁했어요. 요즘처럼 재활이란 게 발전하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네 번의 대수술 끝에 결국 야구 선수 생활을 청산하고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법학 공부에 한창 매진하던 그를 다시 야구의 세계로 불러들인 건 프로야구의 출범이었습니다. 야구선수 허구현이 아닌 해설과 허구현으로서 그는 다시 야구 무대에 복귀합니다. 6개 구단이 차례로 입장하겠습니다. 자기 본 것. 그런데 그의 눈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분명 전통 야구 용어가 따로 있는데 일본식 야구 용어가 난무했던 거죠. 그는 용어 정리에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튼 언론에서 칼럼에 맞고 뭐 하여튼간에 왜 갑자기 젊은 해설자가 나와가지고 용어를 바꿔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느냐. 뭐 그래 뭐 어떤 분은 뭐 히트앤드런가 러닝히트 차이가 뭐가 있다고 그 말장난을 하느냐 이런 토로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해프닝이 많았어요. 1982년 프로야구 중계를 허구현 씨가 최초로 중계하면서 모든 일본식 야구 용어를 미국식 야구 용어 그리고 한국식 야구 용어로 바꿔버렸어요. 예전만 해도 얼토당토한 정말 이
야구 용어사전에 전혀 등장하지 않던 일본식 용어들이 횡행했었는데 허구현 씨가 바로잡기 시작하면서 다른 해설가들도 바른 용어를 쓰기 시작하고 현재는 일본식 야구 용어가 거의 사라졌거든요. 야구 용어 정립으로 한국 야구 해설에 새로운 기반을 낚은 허구현. 그는 국내 최초로 연봉 계약을 맺으며 야구 전문 해설가의 길을 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독직 제안이 들어옵니다. 당시 프로야구 6개 구단 중 청보 핀토스 사령탑을 맡아달란 부탁을 받게 되는데요. 그의 나이 34살, 장고 끝에 감독직을 수락합니다. 해설위원이 갑자기 감독된다는 거 있잖아요. 준비 과정도 필요하고 프로야구라는 건 그렇게 뭐 금반동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러한 그 프로야구에 대한 그 경험과 지식과 또 많은 이제 노력을 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이제 그러한 요청이 와가지고 본인도 본의 아니게 아마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성공하기가 힘든 거 있죠. 네. 야구 감독으로서의 성적은 15승 2무 40패. 1년 만에 사퇴를 결심한 그는 국내 구단을 거쳐 미국 마이너리그 코치직을 맡으며 새롭게 야구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흔을 넘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넓은 시야와 명쾌한 해설로 국내 야구 해설의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남모를 고통도 따랐습니다. 이정엽 선수가 한창 잘할 때예요. 그 일본 야구 중계를 했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한 3시쯤 돌아가셨어요. 연락이 왔어요. 이정엽 야구는 6시예요. 제가 그냥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방송 마치고 이제 어머님인데 빈소에 갔어요. 그러니까 방송은 정말로 그 시청자들하고 약속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이 극한 상황이 아니면은 방송을 해야 되는 거죠. 야구로 치자면 참 변화구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 덕분에 물론 한국 야구 해설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래 완공하고 나서 좀 이따 가면 되니까 그래도 난 더 대한민국에서 약속 많기로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이 바로 허구현 씨입니다. 야구발전 실행위원장을 맡으면서 더 바빠졌는데요. 내가 야구발전 실행위원장 처음 할 때 잠실 야구장을 비롯해서 프로 야구장하고 학교 야구장하고 다 합쳐서 전이 한 140여 개의 야구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 300개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거죠. 방송에서 하도 인프라를 연발하는 통에 별명도 아예 허프라가 됐습니다. 노후화된 야구장을 개보수하고 새로운 야구장을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아예 야구장 건립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까지 했습니다. 지난 8월 문을 연 포항구장은 허구현 씨의 주도 아래 국내에선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델의 구장으로 탄생했습니다. 허구현 씨 별명이 허프라인데 허프라가 없었다면 지금도 한국 프로야구는 땅바닥에서 그리고 과거에 동대문 야구장에서 운동하고 있었을 거예요. 허프라 허구현 씨가 나섬으로 해서 야구장들이 많이 생겼고 또 9구단, 10구단도 들어섰고요. 해설가들이 지적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이 지적했던 것을 본인 행동으로 나서서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야구인이 바로 허구현 씨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내 수십 개의 야구 경기를 본 그가 사무실을 나섭니다. 이동 중이라고 야구와 떨어질 리가 없죠. 눈앞엔 또다시 야구가 펼쳐집니다. 3인당. 신문기사만 봐도 될 것 같은데 참으로 사서 고생입니다. 저 같은 해설자는 테크니컬한 면을 주셔야 되니까 기술적으로 아, 저 선수가 저렇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봐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면서
브랜든 필립스는 뭐 이렇구나. 그죠? 조이 보토는 뭐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래야 머릿속에 이제 뭐 남아있겠죠. 그래야 중계방송을 할 때 저도 모르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곳은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야구발전 실행위원회입니다. 요즘엔 아마추어 야구단 지원 활동과 함께 아시아 빈국들에 대한 야구용품 지원 작업이 한창인데요. 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올해로 5년째. 그간 많은 야구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그거를 항상 가지셔야 돼. 얘한테 보고를 그래야지 이 사람들아. 야구장 하나 없던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야구장을 건설해주고 야구용품을 지원해주는 등 활동 영역은 해외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해설을 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프리미엄이에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사람들을 접촉하기 쉽고 그쪽에서 알아주고 만나자 하면 만나주고 뭐 이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럴 때 아, 참 내가 해설의 보람을 좀 느낀다. 류현진 선수의 메이저리그 14승 도전 경기가 열리는 날입니다. 류현진 선수만큼이나 분주한 사람, 바로 허구현 씨인데요. 메이저리그의 경우 팀도 많고 선수도 많은 데다 팀별로 분석 정보도 넘쳐나 항상 따로 정리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보이는 화면만 중계해서는 깊은 해설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 많은 분들이나 이제 언론들은 게임이 지난 후에 그거 다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순간순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일 결과가 뭐 엉뚱하게 처리가 된다든지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틀린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훨씬 이제 집중을 돼야 되고 힘든 중계가 되는 거죠. 특히나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해 누구든 메이저리그 경기를 볼 수 있는 환경에선 해설가의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베테랑 해설가라 해도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재입니다. 2013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오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 오늘도 역시 유현진 선수가 시즌 14승에 도전합니다. 메이저리그 입성 이후에 투구 내용 분석으로 먼저 해설을 시작합니다. 3분은 좀 아쉽네요. 볼이 선언도 했습니다. 네. 시즌 초반에는 커브볼이 구속도 그렇게 빠르지 않으면서 상당히 높게 왔거든요. 네. 말 그대로 행잉 커브가 많았는데 지금은 스트라이크 존에 떨어지는 공들이 많으니까 상당히 좋아졌어요. 확실히 그저 관록으로 하는 해설이 아닌 철저한 데이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넘어가는군요. 그것도 산도발을 잘 잡아놓고 당했습니다만 그래서 평균 자책점이 다시 3.0이 됐어요. 2.97까지 내려갔다가. 그렇습니다. 풀 카운트. 잡아나긴 타고 깊은데요. 깊어요. 안 타일 거예요. 오! 아웃이네. 특유의 약올리기 멘트도 빠질 수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팬들이 좀 참참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왼쪽으로 가는데요. 6-3 경기 종료. 류현진 선수의 시즌 14승이 오늘 결정됐습니다. 디비전이죠. 오늘 방송은 좀 만족스러웠을까요? 방송에는 뭐 퍼펙트가 없다 그러지만 특히 메이저리그 중계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료도 필요하고 선수들도 많고 또 현장에 가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놓친 것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집중을 하곤 합니다만 오늘 같은 방송도 제가 볼 때는 점수를 매게 되면 한 100점 만점에 한 7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 아침 야구장 한켠에서 아이들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빠빠 차고 가오 고 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로 구성된 리틀 야구단. 이곳에도 허구현 씨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허구
김경진 위원장이 다문화 가정의 애들을 야구를 통해서 인성이라든지 또 외로움을 야구를 통해서 좀 이렇게 해소시키기 위한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저보고 이제 이 같이 좀 이렇게 해보자고 해서 흔쾌히 제가 승낙을 해서 2년째 지금 되고 있습니다. 들어봐. 이걸 들어봐. 이렇게 해봐. 그렇지. 그러면서 빵 쳐. 오케이. 또 다시. 그래. 준비해. 들어 올렸다가 빵. 오케이. 응? 야, 그냥 팍 멀리 가는 거야. 야구 해설 준비만으로도 바쁜 그가 이렇듯 기부 활동을 펼치는 건 야구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야, 잘한다. 한마디 듣고. 스포츠맨 중에 제일 제가 그럼에 좋아하는 선수가 최경주 선수인데요. 도네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미국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한다 이거죠. 저는 그런 게 우리에게 많이 정착돼야 된다고 봐요. 운동만 잘한다, 금메달 땄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체육인이 존경받는 체육인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은 청명하고 가을 야구는 무르익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중계를 준비합니다. 30여 년 프로야구의 역사를 함께한 그는 아직도 그라운드에서 야구를 묻습니다. 새로운 선수가 영입되고 또 노장 선수들이 은퇴하는 그곳에서 여전히 해설을 준비합니다. 아버님 괜찮으시나 건강? 예. 어느덧 야구계의 큰형님이 됐습니다. 잘 쉬고 있어. 그렇지 지금 무지되나 아버지. 피부 좋고 옷 잘 입고 뭐 말 잘하시고 이런 뭐 금상첨화입니까 지금? 아, 피부가 좋구나. 피부 좋으세요. 피부. 홍성현이가 내 보고 피부 좋다. 예. 피부 CF 하나 들어오겠네. 저기 스킨 뭐 이런 로션. 혹자는 그를 가리켜 공부하는 해설가라고 합니다. 덕분에 그의 해설은 즐거움과 동시에 믿음을 줍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야구계에서 그의 열정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야구 해설의 1인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프로야구 600만 관중 시대. 야구 때문에 울고 웃는 그들을 보며 허구현 씨는 해설가가 아닌 오랜 세월 야구를 사랑해온 이로서 또 다른 욕심을 내봅니다. 어릴 때는 뭐 좋아서 야구를 했는데 이제 삶 자체가 야구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으니까 뭐 제 인생 자체가 사실 좀 야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설을 통해서 이 단순하게 야구가 스포츠로 끝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좀 확대된 그런 스포츠의 스포츠가 되는데 좀 일조를 했다 그런 평가를 받는 쪽.